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컬의 하하입니다. 예. 네. 아 그리고 화장실 가시려고 하셨던 분 가셔도 됩니다. 스컬에는 하하가 입장한다고. 아 저는 저희를 네. 너무 좋아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우리 하하 씨, 스컬 씨 음악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악수해본 게 처음이라 좀 어색했죠. 사실 모니터를 봤는데 토요일 날 밤새고 놀다가 아침에 교회 간 느낌. 완전히 교회 같은 분위기죠. 예. 사실 종교시설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겨드랑이를 두드리라 그랬다고 망설임 없이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꾸며주시니까 예.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어색했지? 네. 제가 들어본 하하 씨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어색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대기실에서는 저한테 말 줄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일찍 집에 가자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형을 보고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맞죠? 다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도 듣긴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진짜 말 줄이라고 예, 했었죠. 예, 예. 아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예,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예. 너희들 말을 줄이고 사람들을 말을 많이 듣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이거 미친네 이거 이게 미친네예요. 아 정말로 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난 말 좀 하자. 네, 예. 난 말 좀 하자. 네, 예. 난 말 좀 하자. 네, 예. 죄송한데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뵌 적이 없어. 카메라 감독님이 올라와 계신 줄 알고. 네. 유재석 선배야, 고등학교. 아, 진짜요? 진짜요? 아니, 근데 그걸 재석이 몰라. 아. 저는 사실은 제가 하하 씨 신도였죠. 제가 만약에 예. 녹화 토요일 이 시간에 한다? 그쵸? 안 했습니다. 무도가 없어져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트레이버야지 무슨 녹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하 씨가 드디어 이제 실업자가 되고 나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토요일 6시 반에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실업자의 비애를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나누면서 힐링해주고 저도 원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 우리 스컬 씨, 하하 씨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말이 좀 많을 뿐이지 뭐 회사에 바라는 점 얘기해라 그럼 제가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주세요. 근데 예. 그 다음번에 이제 기억을 못 하시고 듣기만 네. 하고 네.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죄송해요. 누구시라고?